야, 이 전망경 이거 오랜만이네. 아, 오늘 완전 번화가네. 아, 안녕하세요.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현님, 오늘 촬영도 신촌인데. 아, 신촌이 맞네요, 신촌이네. 네, 신촌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일단 신촌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 이제 목표대학교 고려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동네는 아닌데 그러니까 신촌 당호토리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판타스페이스 바로 스펙 살아있잖아요. 저희가 오늘 신촌에 온 이유는 네. 10대, 20대 친구들은 과연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온 거거든요. 네네네. 민우님은 돈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금 100% 예금 100%에 예전에 엄마가 그 주택청약 넣어줘가지고 그 명의를 바꿔서 제 이름이에요 이제. 저희가 민우님을 도와주실 재테크 유튜버 한 분을 모셨거든요. 알밤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0대 이전에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지만세 김알밥이라고 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스템을 9,500만 원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친구들이 엄청 관심이 많을 것 같네, 얘기를. 다니시면 얘기 좀 들어서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 어때요? 그럼 한번 가실까요? 바로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잠만금 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카페 앞까지 넘어왔잖아요. 연두비 하실 분 계신가요? 소원 한 번만. 저기 세 명. 아, 오케이 나와보세요. 지금 좀 어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 그 자기 소개 좀 들어볼까요? 20살 홍익대학교 재학 중인 윤정환이라고 합니다. 20살 김도원이라고 합니다. 20살 이유호라고 합니다. 네, 홍대 3인방이에요. 오늘 좀 에이스가 될지 아니면 최열관이가 될지 인터뷰로 결정이 돼요. 재테크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크림으로 리셀. 최근에 뭘 리셀했나요? 최근에 티셔츠. 응모에 당첨된 거. 아, 그 정가 내고 이제 값이 뛰니까 네. 리미티드 남아서 파는 거다. 네. 얼마 정도 올랐나요? 한 2만 원. 원가가 얼마죠? 원가 5만 원이요. 저 2만 원 재테크. 아 이게 현재 물가. 지금 얼마 있나요, 동생 우리 친구는? 2만 원 있나요? 아니 아니요. 2만 원보다 많아요. 얼마 있어요? 저 100만 원. 아니 100만 원 어떻게 모았어? 용돈이랑 알바해서. 어떤 알바이트 했어요? 편의점으로는 50 정도. 리셀로 나머지 한 거 아니잖아. 2만 원이잖아 그거는. 다시 8만 원 어디 갔는데? 추석 때? 네. 아 부모님 홍익대 학교 기념으로? 야 어르신한테 용돈을 많이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만의 48만 원 받는 무기가 있다면? 밥을 잘 먹어요. 좋아. 우리 친구 뭐 게임이나 뭐 축구 좋아해요? 게임이랑 축구 둘 다 좋아하지? 네. 게임 뭐예요? 롤이랑 피파. 피파는 현질 좀 했어? 15,000원. 야 깔끔하게 리셀가로 끝났구나. 예. 옆에 친구가 지금 리셀로 2만 원 벌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굳이 리셀을 해야 되나? 그럼 재테크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 명절 재테크하고 리셀 재테크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주식에 손을. 그럼 이게 초심자한테는 좀 어떤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한 주씩 사는 것보다는 ETF라고 그냥 분산 투자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좀 뭉쳐놓은 그런 주식 같은 거라서 종목도 잘 찾으시면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우리가 명절에 고모님도 받고 이모님도 받고 분산으로 받는 것처럼 받을 때도 분산으로 받잖아요. 네. 넣을 때도 분산으로 넣는 거 어떨까요? 나에게 돈은 땡땡땡이다. 대표로 말해주신 거 있나요? 저에게 돈은 제 키 같습니다. 계속 부족해요. 야, 키가 근데 170 중반 되는 거 같은데요? 아 이게 키 높이 5cm 강. 야씨. 저 연극 하실 분 계신가요? 추천 한 번만. 혹시 남성분 인터뷰 좀 괜찮아요? 이쪽으로 잠깐 혹시 자기소개 일단 먼저 간단히 가능할까요? 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18학번 재학 중이고 현재 졸업을 앞두고 있는 양승현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지금 얼마 있나요? 1,000만 원 언더. 재테크 생각을 좀 해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나요? 한때는 저도 1,000오버였던 그 낭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남들 유행할 때 다 같이 뭐 주식, 비트코인, 남들이 잘 모르는 그 저만의 막 종목을 발굴했다. 이 자그마한 기업 크게 올라갈 수 있다. 뭐 같이 떨어졌습니다. 나작기였는데요? 네. 정말 작아졌다 이거죠. 일단 그 한 방을 좀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정한 수익을 좀 내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앞으로의 그럼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연애를 안 하면 돈이 쌓이더라고요. 연애를 안 하면 쌓인다. 잠시만, 연애를 하신 지 지금 얼마 되셨죠? 얼마 이게 이별하신 지 얼마?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안 됐는데 그 이후로 또 돈이 잘 모이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나락 조심하고 연애하지 마라. 네. 이렇게 들어가요. 연세대 행정학과의 조언. 고려대 행정학과로 어떻게 한번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돈은 뭐다? 전 애인이다. 이게 뭐 집착하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려도 뭐 사라진다. 사라졌죠? 아직 있나요?
뭐 어느 걸 말씀하시나요? 여기까지 인터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 네. 와 이게 알밤님 제가 보니까 이 재테크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아직은. 주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의외로 좀 돈을 착실하게 모으는 친구는 좀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축 그 느낌으로? 맞아요. 아 혹시 죄송한데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오케이 아 뭔가 있어 진짜 계속 쳐다봐가지고 간단히 자기소개 할까요? 연세대학교 2학번 물리학과 황승재라고 합니다. 저 연세대에서 대량위험 관리학과 국제대에서 전공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아 연세대생이시군요. 네. 네. 우리 친구나 지금 한 통장에 얼마 정도 개인적으로? 지금 2만 원 남았습니다. 2만 원 남았어요? 아 방금 밥 먹어서 9,900원 남았는데. 모으겠다 지금 생각은 해요? 네네. 그래? 모을 생각은 있어요? 나름 계획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 어떻게 모을 건데요? 자, 9,900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99,000원 어떻게 모을 건데요? 하루에 2만 원으로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점심 만 원, 저녁 만 원 해서 하루에 2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교통비 10만 원 해서 70만 원으로 사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계획적이신데요, 되게? PC방비 나와요? 나오죠. 그럼 자, 술 안 마시죠? 먹죠.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그럼 평생 없어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한 달 동안 없어요? 한 달이 지금? 아니 오늘 주제 재테크란 말이에요. 아니, 재테크는 이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밥 먹으면서 아까 수익률 40% 찍었기 때문에. 잠시만요 물리학적 재테크? 아니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 종목인가요? 연초에 테슬라가 올랐잖아요. 네 그때 샀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수거래? 지수거래? 나스닥 지수거래 이런 걸 해가지고. 와 재테크 그러면 고민이 두 분 있으신지. 하는 전공이 경제랑 이제 투자 그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리 수익률이 높아도 시드머니가 커야 이제 수익률이 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해 단기로 빨리 모아야지 더 크게 불릴 수 있으니까 좀 참아야 돼. 욕구를 포기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시드머니를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초반에는 한 2,300 정도 시작을 하고 나중에 이제 천 단위로 좀 넘어가는 게 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돈은 무엇이다? 돈은 공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보이지 않고. 필요한데 보이지 않고. 요즘 현금 잘 안 쓰죠. 네. 네. 재테크 생각을 좀 해보시거나 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 그럼 재테크 아예 안 하겠다? 하더라도 진짜 소량만. 네, 재테크 하세요? 아니요. 아하. 아직. 아하. 주식 하다가 한번 대박 나가지고. 따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주식? 아니요. 그냥 감이 좋아. 남들 유행할 때 다 같이 뭐 주식. 주식 그냥 모아둔 돈으로. 물렸나요? 네 주식하고 있어. 마이너스 20? 주식이랑 그래서 25%니까 한 세 자릿수 정도 버려먹고. 너 왜 무지성을 한 거야? 비싼 돈 주고 배운 거죠 이제. 장학금 같은 거 받으면서 그걸 다 주식에 넣었어요 이제. 주식도 이제 공부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크림으로 리셀. 그 신촌 길거리에서 조금 전까지 사실 20대 분들과 관련한 돈과 재테크에 관련된 얘기를 좀 돌아봤는데 우리 사실 10대 친구들은 완전 제로베이스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고민을 익명으로 또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한번 볼까요? 됐고 부자 되는 법 알려줘. 이 친구가 건방지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감하는 질문이다. 제가 재테크 책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너무 공통적으로 투자 방법이 주식? 부동산? 사업? 아니면 재능 펼치는 거 이 네 가지밖에 없어. 다 조사해보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잘하는 걸 찾아야 좋아하고. 그럼 이제 알밤님 말씀해주신 그 카테고리도 있잖아요. 내가 그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좀 찾아가면 좋을까요? 그냥 한 번에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주식으로 가볍게 시작했는데 주식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이제 임장 집 보러 다니고 지역 보러 다니고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해봐야지 알아요. 해봐야지 알아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재능으로 가야겠네요. 민우님이 이제 100만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 오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강사하고 BJ를 합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정말 본인만 할 수 있는 거. 요즘 또 뭐가 있어요? 그 슬릭백? 그게 우리나라 친구 고등학생 거. 다 똑같은 춤이지만 너는 얼마나 다르니? 와 너는 정말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구나. 어머님이 장구를 치면서 그냥 돌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컨텐츠를 합쳐서 융합인 거예요. 민우님 혹시 슬릭백 보여줄 수 있어요? 연습하신 것 같아서. 제가 슬릭백 할 수 있나? 야 이거 안 돼, 안 돼? 자 다음 고민 만나볼까요? 야 10대 친구들이 이런 걸? 야 요즘은 이건 알바님 좀 어떠세요? 보셨어요? 저는 사실 적금 예금은 잘 안 해요. 진짜? 이게 묶여 있으면은 뺄 수가 없네요. 왠지 내가 좀 지는 것 같고. 그렇죠. 적금 게임에 좀 내가 좀 모자른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적금 이런 거는 10만 원, 20만 원. 진짜? 아주 단기적으로 그냥 막 여행 자금 모으듯이 하기만 하고. 네? 나머지는 이제 파킹 통장. 파킹 통장은 뭔가요? 주차인가요? 근데 비슷한 의미예요. 얘는 하루마다 이자를 주는 것도 있고. 그럼 매일매일 이제 내가 넣어둔 만큼에 거기서 이제 비례해서 네. 이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쓸 때도 그냥
그냥 예전급 통장 아저씨 그냥 바로 빼서 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투자의 생각이 좀 있다. 파킹 통장 넣고 네. 필요할 때마다 좀 빼서 쓰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경제 교육이 좀 부족한 때 선택 과목 안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경제를 갖다가. 선택이 안 돼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산타클 하다 번아웃이 왔다. 극복법은 뭐냐? 야, 저도 진짜 이 절약을 하면서 완전 번아웃 너무 많이 왔어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네. 이렇게까지 막 아끼는 걸까 생각했는데 그날은 배달 음식도 좀 한 번 시켜 먹고 맞아요. 하루는 푹 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아, 그래,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열심히 살 수 있겠다. 이 네. 마음이 들더라. 혹시 민우님은 네. 그 오수하다가 좀 번아웃... 아, 맞죠. 공부를 말이에요. 하루에 15시간 하고 그 다음날 안 하잖아요. 그럼 반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평균의 무서움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생활 리듬이라든가 생체 리듬마저도 어겨가면서 과하게 하면은 그 두 날 더 쉬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그럴수록 진짜 자기 객관을 정말 잘해서 번아웃이 오는 것을 오히려 대비하는 쪽으로 이런 상황을 내가 왜 봉착했지? 내가 좀 무리를 했나? 이 내 욕망까지 깎아가면서 내 욕구까지 인간의 3대 욕구마저 깎아가면서 하진 않았는지 때일수록 조금 더 다음 계획을 맞아요. 구체적으로 잘 설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재테크 관련해서 고민을 안고 있는 생활경제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테크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 발자국만 디디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꼭 한 번쯤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바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호님 아. 오늘도 생활과 경제 마지막 회 촬영이 끝나고 진짜요? 저희 반년간 생활과 경제를 진행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와 동거 관련한 10대 친구들의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사실은 크게 없었죠. 10대 친구들이 또 각자의 또 경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또 이 꿈과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기회를 갖는지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좀 소중한 콘텐츠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1화 때 제가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거의 반타작도 안 됐던 수준을 기억하는데 그때는 경자, 제자 다 몰랐다면 지금은 경 정도는 예, 소개 경읽기죠. 네. 가장 인상 깊었던 회차랑 가장 힘들었던 회차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아, 가장 인상 깊었던 회차는 아무래도 대기 에피소드에서 났던 모의 주식 투자 대회. 제가 너무 그 촬영할 때는 가장 찐텐이지 않았나. 뭐 나머지 회차 억텐이었던 건 아닙니다. 힘들었던 편은 그 오팔이랑 탕으로 파는 거. 아, 촬영 때문에 한 거지만 굉장히 쉽진 않았거든요. 힘들었는데 이걸 실제로 10대 친구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 고충을 간접적으로 남아 좀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 마지막 편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10대로 다시 돌아가면 진짜 지금 돌아가면 경제 공부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왜 그때 안 했을까 진짜 경제 공부. 아, 진짜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요. 아, 나 바보야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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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와 교복을 입고 있는 거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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